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박성수 삼척시장, 김원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11월 8일 강원도청에서 골드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인생 2막 정주도시를 표방하는 골드시티는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와 주거, 여가, 요양, 치료 등의 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골드시티 사업의 대상은 서울을 떠나 저렴한 주거비로 인생 2막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서울 시민입니다. 지역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나 고령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와 지역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서울 시내 기존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내 기존 주택을 재공급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해 주택, 교통 등 도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골드시티 시범 사업자로 깨끗한 환경과 병원, 대학, 문화, 여가 등 도심의 편의성을 갖춘 삼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삼척시와 골드시티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일자리, 의료, 여가를 갖춘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인데 이 구상에는 세 개의 다른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골드 빌리지입니다. 서울시 외곽에 있으면서도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서울형 실버타운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내에 말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내놓은 구상입니다. 10월 17일에 개원한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와 고덕 양로원 부지를 연결해 골드빌리지를 조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두 번째 축은 수도권 골드타운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신도시, 하남 교산 신도시, 인천 계양 신도시, 고양 창릉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 다섯 곳에 골드타운을 짓는 계획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가 내놓은 구상으로 서울 은퇴자의 주택 혹은 주택 지분을 사들이고 이들에게 신도시 내에 요양이나 치료시설을 갖춘 명품 주택을 지어주는 방식입니다. 사들인 주택은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젊은 층에게 임대를 줘서 서울에서의 세대 순환을 통해 서울의 도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세대 순환. 회사에서도 세대 교체를 빌미로 중장년을 일찌감치 내쫓더니 서울에서마저도 주거지를 내놓으라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축은 지방에 골드시티를 세우는 겁니다. 골드타운과 기본 취지는 같지만 서울과 거리가 좀더 멀리 떨어져 있는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등의 병원 등과 같은 기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은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바로 삼척시와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거죠. 멋진 구상 아닙니까? 말만 들으면 서울에 사는 은퇴 시민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아주 여유롭게 살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핏 드는 의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만큼 서울 시내에 짓는 골드타운을 세우는 것은 뭐 아주 어울리고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라 생각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이나 지방 도시에서의 진행은 서울시와 지자체의 협약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구상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고액 연봉을 비롯한 파격적인 제안을 해도 의사와 간호사를 구할 수 없는 지역 의료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즐기던 사람들도 늦어도 70대 중반이 되면 서울로 다시 되돌아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갈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환자도 의사도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른바 빅5 병원으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이들 병원 환자의 40% 정도는 지방에서 온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세 번째 의무는 일자리 제공입니다. 이전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만들면서 이주자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한 곳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죠.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지방으로 옮겨 그곳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은 좀 뭔가 빠진 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다 집만 팔아먹고 변변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서울에 있는 집을 내놓고 그 대가로 주택연금 받아 생활하면서 지방에 내려가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의견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